안녕하세요. 코스모스 아키입니다. 오늘은 요번에 새로 나온 보스의 멀티팩터 ME80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옆쪽에 있는 버튼은 매뉴얼 모드와 메모리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인데요. 요거를 밟게 되면은 메모리 모드라고 저장해놓으신 사운드를 불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 모드는 그냥 일반 모드, 여러가지 꾹꾹이 4개를 사용하시는 것 같이 눌러서 다 섞을 수 있는, 4가지를 눌러도 불이 다 들어와요. 섞을 수 있는 모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앰프, 프리앰프도 킬 수 있고 이퀄라이즈도 킬 수 있고 리버브, 그 다음에 전부 다 섞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톤 세팅을 한 다음에 이제 메모리 모드에다가 저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저장하신 사운드는 메모리 모드에서 불러드릴 수가 있어요. 이 메모리 모드에서는 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 순으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저장하신 것들을 나중에 메모리 모드에서 그 숫자를 기억해 놓으셨다가 찾아서 쓰시는 겁니다. 자, 여기 전화 스위치가 있고요. 나머지 페달인데요. 컴프 온오프 스위치, 그 다음에 오버드랩 디지털션 온오프, 그 다음에 모듈레이션 온오프, 딜레이 온오프 하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메모리 모드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 버튼들은 요 글씨 보시면은 이제 구분하시기가 좋은데요. 매뉴얼 모드에 되어 있으면 요 네모난 그 상자 안에 이제 숫자가 들어있, 글자가 들어있죠. 그러면은 요 매뉴얼 모드에서는 요 버튼이 리버브가 되고 이퀄라이저가 되고 앰프 시뮬레이션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굵은 글씨로 메모리 모드가 되어 있을 때는 마찬가지로 사각형이 쳐져 있지 않은 위에 있는 컨트롤 페달이 되고, 그 다음에 뱅크 버튼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뱅크 다운 버튼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걸 누르게 되면 하나씩 숫자가 내려가는 거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요걸 올리면 뱅크 업, 숫자가 올라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제일 헷갈리시는 게 뱅크가 뭔지, 그 다음에 요 1, 2, 3, 4 숫자가 뭔지 요 개념을 잘 모르시는데 아주 간단하고요. 이제 뱅크, 기본으로 뱅크 하나에는 4개씩의 소리를 저장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1-1, 1-2, 1-3, 1-4. 1번 뱅크에는 1-4번까지가 있고, 그 다음 소리를 저장하고 싶으시면 2-1로 넘어가는 겁니다. P-1에서 1, 2, 3, 4. 패치리 4가지의 소리를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소리 넘어가게 되면 패치 2번에 1, 2, 3, 4 이런 식으로 소리가 1번부터 9번까지 우리 소리가 들어있고요. 9, 4, 36개의 소리가 들어있죠. 잠시만요. 네, 그리고 그 P가 넘어가게 되면 U라고 바뀌는데요. 자, P는 뭐냐? 프리셋이라는 겁니다. 프리셋은 이미 이 안에 저장되어 있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U라는 거는 유저라고, 유저 사용하시는 분들이 여기다 저장해서 사운드를 만들어 쓰실 수가 있는 방을 U라고 표시해 놓는 거예요. 유저 모드죠.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9번까지. 그래서 1번에서 9번까지 1, 2, 3, 4, 5, 6, 7, 8, 9, 9, 4, 36, 36개의 사운드를 이 안에 다시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방에다가 만들어 놓은 사운드를 저장하시면 되죠. 3, 4, 4개 중에 하나를 저장하시면 됩니다.